안녕하세요. 청담 엘류학원 대표 임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서울의 미인과 국제학교 중에 하나인 커너스톤 서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생 중에 커너스톤 다니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성적표를 보고 저희가 필요한 AP 크레딧을 알려주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대학교에 지원을 할때 또는 보딩스쿨로 간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학교 크레딧 외에 별도의 필요한 부분들이 좀 보여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온라인 스쿨이나 저희 홈스쿨을 통해서 크레딧을 보완해 줍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많은 대학교 또는 보딩스쿨에서 다 인정받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좋죠. 그리고 합격 확률도 높아지고. 오늘은 제가 미들 다니는 학생의 성적표를 보고 학교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소개해 드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부모님들도 커리큘럼 보기가 좀 힘들다라고 할 경우에는 제게 학생의 성적표를 보내주시면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면은 예, 코너스톤 성적표예요. 미국 학교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6학년, 7학년, 8학년이 미들이에요, 중학교. 그리고 이제 9학년부터가 하이스쿨로 넘어가죠. 이 성적표만 딱 보면은 학교에서 굉장히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여주는데요. 사실이긴 하죠. 하지만 옆에 이제 크레딧과 같이 봐야 됩니다. 한 학기 동안에 이제 0.5 크레딧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1년 동안 할 경우에는 원 크레딧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학점이 되지만 밑에 보면은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 0.25 크레딧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 또 하더라도 0.5 크레딧, 그러니까 절반의 학점만 받게 됐다. 코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0.5 크레딧으로 보여지고요. 일렉티브 같은 경우에는 0.25 크레딧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과목들이 아트 과목이 편성이 되어 있죠. 오케스트라도 그렇고요. 그리고 PE도 잡혀 있고. 학교에 이렇게 다양한 아트 프로그램이 과연 필요할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제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카데믹한 게잘돼 있으면서 아트도 잘돼 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문제가 좀 있죠. 아트를 저렇게 많이 하면은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카데믹한 부분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보딩 스쿨들은 저런 아트 프로그램을 교과가 아니라 클럽 활동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성적표에 기재를 하진 않아요. 이게 좀 다르죠. 자, 종교 수업을 포함을 해서 총 다섯 과목이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명문 사립대학교들은 이걸 5학년에 배워요. 6학년부터는 바이오를 배우거나 피지스를 배우거나 그처럼 아예 바이오 캠 피지스를 6학년 때서부터 같이 배우거나 이렇게 사립학교들 중에서 첨단을 걷거나 비싼 사립학교들, 좋은 사립학교들은 난이도 높은 교과 과정을 6학년 때 바로 시작합니다. 그게 좀 트렌드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어사이언스, 뭐 피지컬 사이언스, 라이프 사이언스 이런 것들을 이제 중학교 때 배웠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서 제가 샌디에고에 있는 라우에 컨트리 데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요. 그 학교에 이제 그레이드 5학년하고 6학년에 배우는 과정 보면 5학년에 어사이언스 배우고 있죠. 그리고 6학년에 피지스를 배워요. 이런 식입니다. 이 과목을 좀더 사이언스 쪽을 처음서부터 높이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코리안 히스토리라고 나오는데 이 학생들이 왜 한국사 배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인과 국제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뭐 상당수가 검정고시 봐서 우리나라 대학교 지원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코너스톤 서울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로 제가 알고 있어요. 미국 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뭐 USA 스토리나 아니면 월드 스토리나 이런 부분들을 배우는 게더 낫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제 생각이었습니다. 유학하는 학생들이나 유학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좋지 않은 거예요. 이런 과목들이.
자, 랭귀지 과목의 부재라고 제가 또 짚었는데, 랭귀지 과목이 부재된다는 것은 이제 코어 과목에 두지 않고 선택 과목의 차이스를 듣고 있는데요, 이 학생은. 이게 사실은 좀 보여주기식이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아, 결국은 이 학생이 지금 미들이지만은, 저희가 테스트했을 때 그렇게 난이도 높은 학생은 아니었거든요. 영어가 끝나지가 않은 학생이에요. 이 학생이 만약에 미국의 보딩스쿨 가거나 미국의 명문 사립 데이스쿨 갈 경우에는 그 학교에 가서 ESL 들을 수밖에 없을 거다. 6학년이니까 뭐 주니어 토플 볼수 있겠죠. 주니어 토플 기준으로 해서 뭐 900점 만점이 안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ESL 듣는 게 맞습니다. ESL을 레벨을 좀 둬서 학교들이 운영하면 좋을 텐데, 제 생각에는 혹시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ESL 들으면 좀 기분 나쁠까 봐, 그래서 과목이 없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코너스톤 다니고 있는 6학년 학생이 주니어 토플을 보면 850 이상이 과연 몇 명이나 했을까? 전 많지 않다라고 봐요. 아, 많지 않다. 저도 코너스톤 학생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850 이상을 받는 학생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카데믹하게 영어를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충정 어린 마음으로 학교 담당자님께 이제 조언 드린다고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는 랭귀지 과목을 코어 과목에 이제 포함시켜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영어 실력은 주니어 토플이에요,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7학년, 8학년 이상부터는 뭐 IBT 토플이 낫겠죠. 영어 실력에 따라서 정말 뭐 과감하게 ESL 듣게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몇년 다녔다거나 그런 거랑 관련이 없이 영어 실력이 안 좋으면 무조건 듣게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히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월드 히스토리나 아니면 USA 히스토리로 바꾸는 게 좋다. 너무 보여주기식 이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트 과목 대폭 축소, 클럽 활동으로 돌리시라. 그리고 대신에 학생들이 영어에 필요한 과목들, 뭐 라이팅도 좋고 스피치도 좋은데, 고학년 학생은 뭐 퍼블릭 스피킹 뭐 이런 걸할수 있겠지만, 저학년 학생은 스피치 좀 넣어서 영어를 늘리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 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여러 국제학교, 또 제가 본 학교들 보면은 잘 운영하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학교들을 제발 벤치마킹해서 학교들을 운영한다 그러면은, 민간 국제학교라고 해도 제주 국제학교보다 훌륭하게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 있다, 저는 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3시까지 학교가 하는 거고요. 3시 이후에 방과 후는 학생이 자기 목표에 맞게 대치동에 있는 다른 학원들에서 공부하게끔 시키는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봐요. 이 부분 참조하셔서 학교 운영에 좀 도움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 학교도 좀 봐주세요, 이런 학부모님이 계시다 그러면은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이메일은 kp71@naver.com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양재동에 있는 정말 핫하고 많은 부모님들에게 관심 받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인 코너스톤 서울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린 시간 가졌습니다. 학교에 대해서 뭐 제가 부정적으로 좀 얘기한 점이 있다 그러면 사과드리고요. 저는 코너스톤 학생들을 좋아하고요. 또 코너스톤에 저희 학생들도 있고, 좋은 맵 커리큘럼을 잘 갖춘다 그러면은 코너스톤에서 충분히 아이비 갈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